제 스타일대로 해놓고 위에다 아이스크림 타고 그리고 펜션 풀빌라에 한번 해서 무슨 나랑주 쪽에 좋은 데가 하니까 그치? 그거 한번 잘 인지적으로 네. 네.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, 오늘은 논란이 된 미숫가루 화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스페셜 게스트 모셔볼게요. 나와주시죠. 안녕하세요, 저 연달입니다. 수박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어렸을 때 여기 너무 힘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먹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수박을 먹고 싶은 만큼 엄청 맛있겠죠? 네. 민도도 그때 엄마가 준 게 맛있었어요? 아빠가 준 게 맛있었어요? 엄마. 어? 엄마. 아빠가 준 게 맛있었잖아. 그때 이거 넣은 거. 아니었어요? 네. 우유를 두 번째로 넣으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논란의 레시피 미숫가루. 3스푼 정도? 그리고 결정적으로 꿀이 꼭 필요한데요, 원하는 당도만큼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? 두 스푼 정도? 맛있겠군요 이거요. 네, 정말 맛있어요. 놀라운 것 같아요. 놀라운 것 같아요? 네. 맛이 없어 보여도 이게 정말 거기다가 이제 대망의 핏살기 파인애플이실까요? 네, 후르츠 칵테일이라고. 우리 윤도는 이거 좋아하잖아요, 이거 안에. 그죠? 네. 젤리가 있네요. 젤리 있죠? 네.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? 마트에 있었어요. 같이 가요. 밖에서 산 거예요? 미국에 있는 거예요?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. 네. 됐어요, 됐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 봤는데요.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네, 비주얼. 되게 맛있어 보이죠? 네. 네.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. 특별하게. 와. 와 해야지. 와. 더 기쁘게. 더 기쁘게. 와. 민도 너 이게. 맛있네요. 와. 진짜 맛있죠? 네. 한 번 먹어볼까요? 열 번 먹을까? 배불러졌잖아 이거. 와, 진짜 맛있어. 국물. 여름에 많이 더우실 텐데 미숫가루 화채 만들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채 때 맛있었나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안녕. 안녕. 바바.